이제 돈을 이렇게 빌려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돈이 막 덕지덕지 붙드는 행운이야.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처녀보살입니다. 재물을 상승하는 그런 띠를 가르쳐 달라고? 네. 알겠어요. 2021년 신축년에 30살의 원숭이, 32살의 말띠, 38살의 쥐띠, 50세의 쥐띠, 44세의 말띠, 56세의 말띠, 63세. 재물이 상승하는 나이대별로 이렇게 뽑았는데, 92년생의 원숭이분들, 작년, 그러니까 2020년에 굉장히 힘든 해운이었을 텐데, 운이 이렇게 미미했어요. 근데 2021년 신축년에는 이분들이 굉장히 운 자체가 대길하다고 보여져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내가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발 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돈이 막 덕지덕지 붙드는 해운이야. 새롭게 내가 뭔가 도전을 하셔도 좋은 해운일 것 같이 보여지고, 기존에 했던 거를 예를 들어서 확장을 한다, 뭔가 이제 벌리는 거, 그런 것도 나쁘진 않게 보여집니다. 32살의 겨우생의 이 분들, 이 말띠 분들은 올해 내가 벌리면 벌릴수록 돈이 늘어나는, 불어나는 그런 해운일 것 같이 보여집니다. 확장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투자하고, 재테크, 뭐 주식, 이런 것도 올해는 돈이 불어나는 그런 해운으로 보여져요. 돈을 이렇게 빌려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뭐 내 사업을 넓혀가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라 보여지고, 상반기 운보다도 하반기에 이렇게 확 뭔가 이렇게 상승이 되고 확 잡아 끌어오는 그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투자하시고 벌리시고 이런 거는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4세의 무생의 이 분들도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2020년수에는 내가 다 된 밥에 재뿌리는 그런 시기였는데 올 수 2021년에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상반기 운이 굉장히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무호생 분들은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확장, 투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재테크, 부동산 이쪽으로 내가 확 벌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하고 사업하고 영업도, 뭐 보험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렌탈, 뭐 보험, 뭐 방판, 화장품 방판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면 재물이 확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런 해운이야. 그래서 열심히 하신다면 문제 없을 거라 보여지고요. 38의 갑자생의 또 쥐띠분들, 성주운이, 운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해운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굉장히 좋아요. 어디다가 이제 투자하고 뭐 돈 빌려주고 이것만 안 한다면 주식, 투자, 부동산 이런 쪽도 내가 볼 때는 음력한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는 이때가 바짝 움직이면 그때 돈을 확 버는 해운이기 때문에 돈을 벌지 않을까 쉽습니다. 50세의 쥐띠분들, 이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이분들 작년 수에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런 해운이었더라면 올해는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막 이렇게 돈이 막 모아지는 그런 해운이기 때문에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이때가 굉장히 확 재물이 불어나는 그런 시기예요. 봄에 상승기 막 이렇게 올라가는 해운이기 때문에 이 임자생분들 이때 노력을 많이 하시면 재물이 이렇게 쌓이지 않을까 싶고, 땅에 투자했던 분들 있죠? 이분들은 갑자기 이게 재개발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돈이 확 상승을 하는 그런 운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뭐 재테크 하시는 분들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56세의 말띠 여러분들, 이분들도 굉장히 올해 좋은 운에 속합니다. 직장에서도 폐가 올라가는 그런 운이고, 상반기 운보다도 하반기 이제 음력 6월달, 7월달, 8월달쯤 이렇게 뭔가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그때 운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이 보여지고요. 기회생의 돼지띠 이 63세 이분들. 이 돼지띠분들 너무 급하게 막 먹잖아. 그럼 체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재물운은 들어왔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이분들도 재테크하고 이런 거는 다 좋아. 근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가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은 버는 수는 맞지만 이분들 천천히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